존경하는 46만 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외국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추억으로 가슴이 설레는 추석입니다. 예년 같으면 손주 줄 용돈, 부모님 드릴 선물 준비에 마음이 바빴겠죠. 고소한 기름 냄새, 오랜만에 만날 친지와 친구들도 그립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영상통화로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김포시는 8월 27일 확진자가 대폭 늘었다가 지금은 안정 추세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석이 코로나19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올 추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이곳은 내년 개정 예정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입니다. 너른 서해 바다와 조강, 남북의 푸르른 산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김포의 백년 먹거리로 평화 관광 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김포시 평화 관광 산업의 중심지이자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애기봉에서 조강 넘어 북한을 바라볼 수만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조강을 건너 북한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김포시는 한반도 평화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따뜻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고 마음 따뜻한 추석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